안녕하십니까. 서재심입니다. 오늘도 정영숙 서재심과 같이 하는 남의 인문학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오면 까치까치 설날이네요. 우리 남의 햇살과 바람이 키운 남해산 농수산물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설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영숙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 노래들 많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설날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설날하면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독신이었어요. 다른 아이 친구들은 세뱃돈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걸 못 받을 때 나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주변의 꼬마들에게 세뱃돈을 많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저는 설날 옛날 어렸을 적 생각이 나는데 설날에는 새 옷을 사주잖아요. 에이. 그랬을 때 내 옷만 사줘가지고 내 동생이 삐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참 그런 건 잊혀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첫 곡으로 예쁜 아이유가 부르는 겨울에 딱 맞는 예쁜 이름 얼음꽃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곳에 넘어설 무엇도 잊혀지는 걱정도 어느새 멀어진 그곳에 그런 꿈을 나이가 60이 넘어도 뭘 잘 모르겠던데
이런 20대 30대의 어느 한 분야의 그 최고를 달리는 사람들은 전생에 아마 뭔가를 다 깨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맞아요. 네. 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페이스북에 저번에 이제 고도현 시인이 뭔 글을 올렸는데 되게 이왕에 한 얘기가 뭔가 한 분야의 그 어느 경지에 가려면 날마다 조금씩 천천히 이게 습득을 하다 보면 그리 된다는 취지의 그 글이 올라 있던데 저도 그걸 깊이 공감을 하는데 이런 20대에 30대에 빛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10대에 클 때 별 크게 어떤 경로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을 만난 건 아닐 텐데 20대 30대에 그죠? 노래나 그림이나 시나 그런 사람 있잖아. 어째서 그리 될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아마 또 그런 타고난 그러니까 뭐 재질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이 사람들은 한 번 온 사람이 아니다. 전생이 있다. 전생이 있을 것 같아요. 전생이 있죠. 예,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20대에 이 한 분야의 경지에 가냐. 오늘은 이제 임진왜란 우리 옥포 이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난번에 그거 이순신 장군 시가 아니고 제문이었는데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이야기 제문이라고 해야지 했는데 선생님께서 시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하게 되더라고. 저는 충무공이 쓴 글은 무조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제문이 아, 맞아요. 제문이었죠. 네. 그 전산 부하들을 위해서 쓴 제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윗사람을 따르고 섬기기를 다 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덕이 부족했느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조금 해놓고도 내가 잘했다고 막 부풀려서 가장하고 이러는데 이분은 크게 하고도 아, 난 부족하다. 그렇게 잘 안 되네. 오늘은 그 얼음꽃, 우리가 얼음꽃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얼음꽃. 그런 것처럼 임진왜란이 그런 얼음꽃처럼 정말 그 굳었고 슬펐고 차가웠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난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걸 언급합니다. 맞죠. 좋은 그래서, 얘기는 해야 되지만 아니 그래서 그 유성룡 이분도 징비록이라는 글을 쓰셨잖아요. 맞아. 그 뜻이 그런 거잖아요. 네. 예, 맞아요.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없앤다.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가 이각이라고 경상병마절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가 엄밀히 말하면 육군이란 뜻이거든요. 그 이각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박홍도 물론 수군절도사 경상 자도 수군절도사도 도망가지만 경상우도 이각이라는 병마절도사도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임진강에서 잡혀서 처형이 됩니다. 그 임진강에서 왜 잡히지? 바보들처럼 도망가려면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신각이라고 그 부원수도 있었는데 이분이 한강전투에서 대개 패하잖아요. 육군으로서. 그런데 이 신각도 물론 절치부심해서 이제 양주 전투에서는 이기잖아요. 양주 전투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예전은 지금처럼 전화로 가지고 탁 한 방에 하면 되는데 이 장계가 가고 오고 하면서 이제 제대로 그 보고가 잘못돼 가지고 신각도 양주 전투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근데 그 처형됩니다. 맞아요. 예. 그 우의정 유홍이라는 분에 의해서 처형이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처형됐는데 그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 신각을 살려야 된다. 처형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뭐 이미 처형이 돼 있는. 선전관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처형이 돼버린 거지.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그렇죠.
저도 성질이 급하거든요. 또 화가 나면 그냥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그냥 그렇게 급하게 하면 안 되지. 그거 있잖아. 참으린. 세 번을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니까 좀 신중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해가지고. 그 제가 올해 다짐한 게 있습니다. 1월 1일 되기 전에 12월 31일 저녁에 자면서 뭐 했어요? 이렇게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나를 살인자라고 욕해도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하고 절대 언성을 높이지 않겠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실천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신각이라는 사람이 물론 우리도 잘못하는 게 많잖아, 그죠? 상황 판단이나 이 뭐랄까 이 생각이 깊지 못해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질치부심해서 다음엔 또 좋은 그 결론을 내서 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각도 이제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한강전투에서 패했겠죠. 근데 다시 재정비하고 생각을 해서 양주전투에서는 이겼는데 보고가 잘못된 거지 임금님에게. 그러니까 선전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선조 임금이 신각을 좋아했나 봐, 그죠? 그렇죠. 아니 전 그릇된 보고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각 처형하지 말라고 선전관을 보냈는데 선전관이 도착하기 전에 처형이 돼버린 거지. 맞아요. 예, 여기서 제가 우리가 깨달은 게 있다면 신중하자 제발. 그렇죠. 아니 이순신 장군이 늘 그랬잖아요. 예, 침착. 경공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기를 대상같이 하라. 그러니까 좀 뭐든지 성급히 하지 말고 침착해라. 올해부터 올해 우리 그래 합시다. 그래, 그치? 그래 하세요. 그래 합시다. 쌤은 원래 침착하다. 아니에요. 제가 좀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 우리가 이걸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가 있잖아요. 세상이 변하려고 할 때 뭐 해가 뜨기 전에 겨울 밤이 깊다고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예, 그래서 이 어두운 그 이 신중하지 못해서 이 잘한 신각까지 이제 처형을 시킨 조선의 그 암울한 시간을 예, 나타내는 것처럼 임재범의 겨울 편지 듣고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겨울입니다. 편안히 계신 건가요? 그대 문득 쌓여진 눈을 보며 지난 추억에 잠깁니다. 스산한 바람 사이로 그대가 떠나야 했던 계절 세상 묻어둔 그리움이 도저 또다시 겨울을 탑니다. 말로는 다 수가 없어서 남은 낙엽 한 장에 그리움을 씁니다. 어디선가 나처럼 이 거리를 서성이 그대에게 눈물로 내 눈물로 적어 내려간 편지. 수 없는 기억 내게
노랫말이 억만부리. 그죠? 임재분, 저는 임재분 이분이 외모가 굉장히 그 선이 굵잖아요. 진짜 남자들의 선에 굵은 그런 사람인데 이 노래 보세요. 나 근데 이분이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분이거든. 예. 네. 근데 군대 가고부터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 가고 나면 인기가 없어지는 거. 아, 그랬어요? 조금 예,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 군대 가기 전에 이분 잘 모르고 아니, 최근에 그런, 반했어요, 이분한테. 그래. 이분 좀 나이 드신 분이잖아. 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인기 끌고 막 이렇게 상승하다가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군대를 가면 조금 잊혀지더라고. 그 원래 그래서, 눈에 보여야. 네, 그래서 갔다 오면 그 인기가 그대로 지속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이후로는 실력으로 가야지. 그래야 될 것 네, 같아. 네. 근데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이 노랫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발음이 들립니까? 이 여린 발음, 이 뭐 낙엽에 눈물로 쓴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노랫말을 누가 썼을까? 임재범 그분이 썼나? 그것까지는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노랫말이 완전 시입니다. 시. 억만불.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낙엽으로 썼는데. 근데 아까 잠깐 있잖아요. 아, 눈물이 날라가더라고. 네. 근데 이분 되게 좋아해요. 임재범. 하여간 가수는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찬란한 찬란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나? 이제 우리 그 남의 노량의 거북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북선을 충무공이 전려서 자수사로 내려와서 세척을 만들잖아요. 방답진, 순천부, 그다음에 여수 여기서 만드는데 그게 처음 투입되는 게 이제 사천해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천해전은 충무공이 전려자수영의 간아래 자기 부하들과 계획은 발음이 그렇다. 6월 3일 날 출전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경성 경상우수사 원균 장군님께서 적이 사천으로 나타났다. 막 긴급하게 보고가 오고 하니까 자기는 지금 노량에 와 있다.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라우수사 이역기가 참여하기로 해서 6월 3일 날 만났어. 근데 전라우수사 이역기가 안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3일 날 오기로 했으니 했는데 불가피하게 그치 이순신 장군 미리 가지 29일 날 28일 꿈을 꾸니까 뭘 안 오냐면 머리가 하얀 수염이 흰 노인이 나타나서 일어나라 발로 차면서 일어나라 적이 나타났다 막 이렇게 하니까 충무공이 이제 충무공은 진짜 꿈이 맞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보다 빠르게 5월 29일 날 사천으로 가죠. 그게 이제 사천해전이죠. 그 유명한 우리 사천해전 있는데 아시죠? 알죠. 가봤잖아요. 거기. 거기 거북선이 투입된 그곳에. 나는 사천시장님 5번에 누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 우리나라 최초 세계 최초의 그 배에 지붕을 씌운 거북선이 거기서 활약했다는 걸 대대적으로 부각하면 아 사람들 많이 올 텐데. 근데 글쎄요. 예, 거기가 용현면이라는 거 아세요? 용. 용현면. 용. 신기하죠? 거북선의 머리가 용인데. 용현면이야. 그리고 첫 번째 출전. 거북선이 첫 번째 출전이 사천해전이잖아요. 참 의미가 깊어요. 의미가 깊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연결하거든. 일어난 역사의 사건과 지금의 역사의 날짜 그리고 그 지명과 이런 연결하면 정말 신기해. 용현면이 제가 그게 옛날에 모자랑포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자랑 그지 모자랑포인가? 네. 일부러 그걸 바꿨을까 그래가지고 거북선 용머리가 출동한 곳이라서 용현면이를 했나? 그 전부터 용현면이었지. 그런가? 임진왜란 때는 모자랑포라고 용현면인데 그 포구가 그렇다는 포구는 뜻인가? 포구는 모자랑포고. 네. 그리고 거기 출전했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은 우리 한산 영화 봤습니까? 예, 봤어요. 우리가 학 익진 이래가 학의 날개처럼 이렇게 감싸서 우리가 포가 있잖아요. 예. 여기서 쏘잖아요. 우리 조선의 반옥선이 거북선도 마찬가지고 여기 외고들 아예 있으면 척척척 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포라는 것은 하약을 장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여기서 쏘고 나면 바로 180도 회전을 해서 이쪽에 있게 또 촥 해가 뭐 그쵸, 공격을 하는 건데 그 우리가
충무공이 학익진을 한산에서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천도 비슷하게 사용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좁은 쪽에 유인회 내에서 밖에 사천이 넓은 바다에서 감싸가지고 한 게. 왜냐하면 거기가 예. 수심이 얕고 또 밑에 암초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배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인회 나 이렇게 유인회 내죠. 사천해전도 유인회예요. 유인회 냈어요. 한산이 그 견내량이 암초가 많아 물살이 빨라. 예, 그런데 이제 이 용연면 있는 사천만은 또 물이 빠지면 굉장히 깊이 빠져요. 그럼 우리 판옥새에 들어가서 얹힐 수도 있고 그 아무튼 넓은 데를 유인해 내죠. 그래서 이제 예. 그 물, 예. 그 조류를 이용했던 거지. 예. 밀물 때 물이 들어올 때 들어가서 유인해 냈은 밖에서 한데 그 사천해전에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급선이 처음 투입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적을 유인해 내서 한산해전과 비슷한 행태의 싸움을 했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의미와는 거리가 먼데 나대용이나 충무공 이수신이 총알에 맞습니다. 그 사천해전에. 맞아요. 예. 물론 다른 사람들도 부상을 당했지만 그 충무공이 이제 총알을 맞죠. 왼쪽 가슴에. 맞아요. 그 총알을 맞아가지고 그제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일기에도. 그 이순신 장군이 유성룡에게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뒤에 1년 후죠. 1년 후. 1593년 3월 일기. 그러니까 거의 이순신 장군이 그때 편지 내용을 보면 참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올렸더라고. 접전할 때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여 적을 총알에 맞아 비록 죽을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어깨뼈를 깊이 상한 데다 또 언제나 갑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상한 구멍이 헐어서 진물이 흐르고 진물이 흐르기 때문에 밤낮 없이 뽕나무 잿물, 뽕나무 잿물과 또는 바닷물로 씻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쾌차하지 못하여 미안합니다라고 이렇게 올렸대요. 그게 이제 1년이잖아요. 1년이 됐잖아요. 그때까지도 이순신 장군이 아파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에 나갈 때 활을 제대로 못 쓰고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왜 여기서 미안해해야 할까요? 그러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그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약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 뽕나무 잿물이라고 난 여기서 처음 들어봐요. 뽕나무를 태우면 그 까맣게 타잖아요. 액체, 그걸 물을 보면 그 숯에서 나오는 물이 빠진 그 물로가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목초죠. 그런 게 약간의 지금의 치면 소독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염증 같은 걸 소독해. 바닷물이 또 소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로도 소독하고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일기에 보면 그날 끝나고 난 뒤에 승리했잖아요. 그럼에도 충무공 총알을 맞았잖아요. 근데 그 총 맞은 부위를 이 부하들이 여기 뭐 총알을 도려냈다 하는 표현했는데 그럴 때도 전혀 아픈 기색 없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다 그런 표현을 보면서 미연하게 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간호라는 사람 있죠. 간호. 간우? 간우 삼국지에 나오는 간우. 이 사람도 있잖아요. 그 독화살을 맞았을 때 그 시술 받을 때 있잖아요. 바둑을 두면서 이렇게 치료를 했대요. 그 사람도. 근데 이순신 장군도 그 총알을 빼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아주 의연하게 있었다고. 이런 모습 봤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정말. 그러니까 충무공이 녹든도 전투할 때도 화살 맞잖아요. 그 자리에서 부하들이 알면 그 걱정될까 자기 스스로 화살을 확 뽑아내고 계속 전투를 했다 피를 흘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그제가 충렬사에서 해설을 하는데 그 울산 분이 오셨는데 자기도 관심이 있대. 그래서 제가 그럼 설명을 해드릴까요? 좋지요. 이래가 거의 한 30분 가까이 했는데 이제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서울에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닌 이야기를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 아들이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더라고요. 선생님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우리 이 아들에게 충모 이수신 단련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먼 훗날 운명이 바뀐 멋진 사람이 된다고 막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럴 것 같다고.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수신 장군님을 전략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용감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용감한데 우리 같이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접근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노래를 하나 들을까요? 왜 제가 파트너를 골랐는데 이건 왜 그랬냐면 우리가 사천해전에서 이제 충무공과 그 거북선이 투입되잖아요. 전라자수사로 오셨을 때 이수신의 장군님께 와서 전라자수사에게 거북선을 만나자고 제안하신 분이 나 내용이잖아요. 예, 그분이 또 사천해전에서 다치잖아요. 이수신 장군님도 다쳤어. 그래. 아 정말 파트너들은 운명이 비슷한가? 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파트너 노래 듣겠습니다. 아, 예. 노래가 누구 노래인지 아십니까? 원래 남진 노래인데요. 이 두 분이 이분 두 분이 파트너 정말 잘 맞네요. 정동원. 아 이수신 장군도 이렇게 파트너가 있었지. 많았죠. 정말 많았죠. 우리도 파트너죠. 맞아. 아 저번에 며칠 전에 제가 일학사 관광 안내소에 이제 갱심이 박갱심 예술사님을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침에 내가 이제 청소를 하고 이리 왔는데, 심아, 어? 니는 정말 영숙이랑 그 만난 게 참 행운이다. 복이 많다. 어, 그리 생각한다. 어,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처음 듣는데. 그래서 내가. 언니 원래 내가 복이 많다. 이랬어. 물론 영숙이도 니를 만난 건 좋지만 니가 영숙이가 있었는 게 니한테 참 복이다. 이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원래 무뚝뚝해갖고 내색은 안 해도 내가 이리 책 정리를 하면서 돌았었어. 아, 참 언니가 좋은 말을 하구나. 언니가 참 제대로 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날라 했습니다. 어, 고맙네. 근데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어가. 어, 언니 내가 원래 복이 많아. 맞아. 복이 많아요. 에, 그 나도 복이 많아요. 그래서 언니가 더 복이 많지. 언니가 더 복이 많은 사람이고. 이 파트너는 제가 이제 그 나대용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전라도 쪽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충무공 이수신이 이제 전라 자수사로 내려온 게 47이잖아요. 근데 원래 팽판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 거북선 약간 그렇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찾아 제가 만약에 입장이면 찾아와서 우리 이런 거 설계를 해가 만들면 어떻겠냐 하면 아무 복잡게 성가스럽게 또 일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했을 게 우리 무능한 사람이면. 그런데 아 좋은 생각이다 하자 이래갖고 만들린 게 거북선이잖아요. 아 그때 그 훌륭한 또 장군이 계셨어요. 연로하신 분. 정걸. 예, 정걸 장군. 예. 이순신 장군이 사천해전에 출전하셨을 때 예. 정걸 장군에게 예. 그 여수 맡겨놓고 가셨거든요. 어 맞아 맞아. 그 거북선 한 척이랑 판호선 두 척이나.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이 정걸 장군을 믿었기 때문에 맡겨놓고 가셨겠죠. 예. 근데 이 정걸 장군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이순신 장군에 이제 묻혀서 크게 안 보여서 그렇죠. 이분이 정말 훌륭한 장군이세요. 면은 1555년 이때 을묘 예변 때도 이분이 참전하셨고 예. 그리고 거북 아니 판옥선 판옥선도 이 정걸 장군이 건조했어요. 예, 맞아. 근데 거북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나대용 장군이라고 많이 아시잖아요. 예. 근데 이 정걸 장군도 그때 같이 합류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거기다 아마 다 쏟아놓지 않으셨나 그런 게. 예, 맞아. 또 이 정걸 장군이 굉장히 훌륭하신데. 내가 그 영산관에 근무하면서 그 거북선 설명할 때 또 네. 판옥선 이런 거 설명할 때 이제 정걸 장군을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 예, 예. 이제 행주 대첩에서도 이 정걸 장군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둔 거. 그때도 이제 하루 종일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 화살 그런 게 다 떨어졌을 때 이 정걸 장군이 화살을 실어다 줘서 그래서 승리를 이끌었다라는 거. 오 그래요? 예. 저 몰랐어요. 거기도 정걸 장군이 힘이 굉장히 그냥 있었어요. 수군으로서 내내 충무공 이순신 주변에 있었는 줄 알았어요. 이 정걸 장군은요 전라 경상 충청 수사 다 하신 분이세요. 예, 그걸 다 했는데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장군님 옆에만 있었는 줄 알았어요. 안 그러시더라고요. 육전 해전 다 참여하셨어요. 연세 많았거든요. 연세가 이분이. 많으셨거든요. 그때 70이 넘었다고 하더라고. 79세인가 그때 또 이순신 장군이 요청을 많이 해요. 이 정걸 장군에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순신 장군보다 이 정걸 장군이 31세 정도 많아요. 연세 많았는데도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그 상관으로 모시면서 항상 옆에 계셨어요. 예, 맞아. 진짜 훌륭한 장군이셔요. 그러니까 정걸 장군님도 충무공의 파트너네요. 네. 맞아요. 네. 정말 파트너예요. 나대용. 그래서 이 정걸 장군에게 또 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선생님이 그 남의 그 콜마 회장이 윤동환 회장. 예, 그 회장님이 남의 오셨을 때 그때 버스 투어 하셨잖아요. 그때 저도 같이 합류했었는데 이분이 정걸 장군 책을 내셨더라고요. 한번 구해서 읽어야 되겠다. 그 책이 뭐냐면 충무공 이순신이 멘토라고 해가지고 80세 현역 정걸 장군 있어요. 그거 한번 구해서 읽어야 되겠다. 예, 그리고요 이 책만 내신 게 아니고 또 조선을 지킨 어머니. 조선을 지킨 어머니 누구실까 했더니 아마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 아마 쓰신 그거 것 같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업가 문익점.
문익점. 그래 맞아. 아니 이분이 창녕뿐이거든. 원래 고향이. 그래서 산청 이름 문 제가 이제 이분을 어떻게 알았냐면 옛날에 몇 년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이분이 윤동환 회장님에 대해서 그 신문을 그대로 해서 집에 놔뒀거든요. 그 근데 어느 날 그 이봉수 그 이수신학교 외향생께서 그 여주 아카데미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러 해서 갔거든요. 원래 여주 아카데미가 윤동환 회장님이 이제 만든 거예요. 이분이 강의를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들었는데 이분이 원래는 그 충무를 잘 몰랐대요. 저는 36세 알았지만 윤동환 회장님이 강의에는 60대에 알았대 이분을. 그래서 반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재력이 있으니까 이제 신입사원을 딱 교육을 시키면 회사에 신입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론 교육을 3중과 한대요. 이게 충무공 이론 교육을 탄탄하게 시킨대. 그리고 마지막에 수료증은 어디 가서 주냐면 한산도 재성당 가서 거기까지는 가서 딱 답사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한데 이수신 학교가 재개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수신 유적지를 다 다니는 거죠. 예. 우리가 충청도 공간했죠. 전라도 쪽에 말포 만호 뭐 여기 전라자수사 했죠. 이쪽으로 다 현장 답사를 오고 오면 거기 현장에 있는 어떤 한 분이 그쪽 이 예를 든다면 남해 오면 남해에 있으신 흔적을 제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격증의 이제 강의 이제 그 교육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신입생에게 이수신 제대로 공부를 시키고 또 수료증을 그 의미 있게 재성당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네. 이순신 장군에게만 그 빠진 게 아니고 정걸 장군에게도 빠지셨어요. 그래서 뭐 인문학이 경영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최근에도 내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보면 정걸 장군 거기 유적지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구전 이야기라든가 뭐 유업이 선현들의 그 자취를 남긴 이런 비 등을 통해서 이제 흩어진 이런 기록을 모아가지고 정걸 장군 그 고향 저는 전라남도 고흥이르더라고요. 고흥도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 정걸 장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니까 또 잘 아시는 분도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그 해군사관학교 이민웅 교수님 있죠. 이민웅. 우리 그때 만나 뵀던 분. 이분한테도 그 자문을 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순천대학교 이욱 교수님. 이분에게도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걸 장군 내용을 보면서 이 그 콜마 윤동환이 회장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좋은 말씀 쓰셨어. 여기 보면 윤동환 회장님은 정걸 장군은 이순신 장군의 멘토이며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쏟아부은 노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00년 전 인물들을 통해 그러니까 포옹과 나눔 이런 거 리더십을 지닌 정걸 장군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스승을 모신 이순신 장군 자세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배워야 할 지점임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순신의 존중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정걸 장군의 섬김을 이렇게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웅은 호걸을 모셨고 호걸은 영웅을 받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걸 장군 또 이야기 보면은 임진왜란 때에 정걸 장군 또 아들 손자까지도 다 그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순절을 했어요. 그 가족들이 다. 그래가지고 가세가 이제 기우니까 그들을 챙겨주는 이가 없어 나라로부터 시호를 받지 못했다라면서 그걸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윤동환 이 회장님 참 멋지시다. 나 그때 봤을 때 우리 같이 점심도 같이 먹었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다녔지. 근데 그때는 그냥 뭐 회장님이시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을 보고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나. 요즘 시대에 훌륭한 분이시다. 저는 그 진짜 중앙일보 볼 때 그 한 페이지 그 인물을 볼 때 언젠가 이분을 한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스크립 해가지고 빼놨거든요. 근데 진짜 그 신문 한 1년 뒤에 이분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제가
이게 뭔가 간절한 생각을 하면 그 에너지가 파장을 일으켜서 어디에 전달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 그건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도 뭔가를 하고 싶거나 좋아하거나 뭔가 꿈이 있다면 그 간절하게 늘 생각하면 언젠가는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듯이. 아, 맞아요. 예, 나도 예, 저도 그랬어요. 예. 아,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남의 군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근데 내가 아는 게 없어. 예. 뭘 해야 되지? 근데 꼭 해야 돼. 뭘 예. 해야 돼? 근데 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 맞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남의 군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남의 군을 알리는 이제 했었어요.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친구가 제가 이 방송을 본 우리 동창의 카톡에 이었거든요. 제가 감동받은 말이 뭐냐면. 제시미의 이 방송이 100회가 되고 1000회가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문자를 탁 보고 제가 이 최고의 덕담이다. 예. 이런 최고의 덕담을 들었을 때 우리 뭐 하고 싶죠? 한 잔 하고 싶죠? 맞아요. 예. 막걸리 한 잔 듣겠습니다. 영탁. 네. 예. 들어보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 소문났던 천덕부름이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알던 이가 빠졌던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서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시원한 노래. 아 명절에 그 전 부치면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아 진짜 그 맛이 꿀맛이라고 할까요? 이순 장군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사천해전으로 하고 이제 남의 자연에 반하고 남의 속살에 반하는 코너로 하면서 지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수신 수국공원 내의 일학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오늘은 이제 이수신 수국공원 내에 있는 관음포 광장에 있는 관음포 회전과 이제 팔만대장경과 이수신 이습천관이 있는데 오늘은 관음포 회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팔만대장경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관음포 회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량회전 하면 사람들이 다 노량에서 싸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관음포만에서 싸웠잖아요. 맞죠. 이 관음포만이라는 어느 단어가 관세음보살의 준말인 거 아시죠? 그죠? 네. 이게 볼관자 소리음자입니다. 제 소리가 보입니까? 들려요. 들리죠? 약간 이제 비유가 적절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 제 혼자만 늘 공부하면서 저 혼자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근데 서성이 없으니까 제가 그 책만 보고 저 혼자 판단했는데 아 그래 소리는 들리는 건데 왜 보인다고 했을까? 그럼 이건 약간의 예, 차원이 다른 표현이다. 그런데 이 그런 곳에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은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을 잘 들어준다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예. 관세음보살, 관세음 보리암이 가면 우리 어르신들 보면 관세음보살. 예. 그러시잖아요. 네, 그 관세음보살 준말을 가진 이 관음포만에서 역사적으로 대단히 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관음포 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할까 합니다. 우리 그 정지라는 장군이 사실은 하동정 씨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인물을 하나 얻기 위해서 전국을 다닌다 하잖아요. 자손 중에 인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러다가 나주의 죽곡이란 마을이 풍수학적으로 굉장히 인물이 날 거라는 걸 알고 글로 이사를 해서 낳은 손자가 이제 정지 장군이지 않습니까? 나주가 나대형 장군도 나주인데. 예, 나주죠. 우리 있잖아요. 그 조선을 세운 정도전 있지 않습니까? 네, 정도전. 그분이 나주에 가서 이 혁명의 꿈을 꾼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나주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 하여간 나주가 예사롭지 않은 곳인가 봐. 그곳에서 이제 그 어떤 생각의 씨가 발동해서 한경도인가 항해도인가 한경도로 이성계 장군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주에서 이제 얻은 정지 장군이 1383년에 왜구가 120척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가 고려 말에 4대첩범의 홍산, 황산, 진포, 관음포 대첩 이렇게 말하잖아요. 홍산 대첩은 최영 장군이 했죠. 황산 대첩은 이승계 장군. 진포 대첩은 나세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고. 그리고 관음포 대첩의 정지 싸움인데 우리 배마운 7척으로 대승을 거둔 바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을 잘 들어주는데 정지 장군이 싸움하기 전에 지리산 산신령께 빌었다 납니까? 비가 쏟아지니까. 비가 쏟아니까. 그 비가 쏟아지면 화포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예. 그래서 지리산 산신령께 지리산 산신 지리산을 보면서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빌었더니 진짜 비가 그쳤어. 진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소원을 들어주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 이제 포는 원래 하약은 물기가 있으면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비가 그치게 산신령님 제발 이 나라의 전망이 이게 도와주라고 해서 이긴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그래 포 우리나라 하포를 최무선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 하포를 최초로 사용한 것이 건강하구예요. 그래서 사용했는데 이제 해상에서는 처음이죠. 이 남해 관음포가.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부각해야 돼. 물론 최무순이 포를 만든 계기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지만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포를 해상에서 처음 우리 남해 관음포만에서 사용했다는 거 1383년에 이걸 고려 말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남해가 잘한 거 이거 천지백갈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서 좀 그러니까 비도 그쳤고 또 하포도 있고 뭐 마음껏 포를 쌓겠죠. 그래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정지 장군이 그래, 정지 장군의 기록의 범위를 그동안 내가 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오늘 같이 통쾌한 적은 없었다. 맞아. 그런 기록이죠. 맞아 있죠. 최우선 장군도 훌륭하시지만 정지 장군.
그래 이분도 사실은 얼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그 유아도 해군할 때 이승계 장군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정적으로 제거되는 그런 안타깝죠. 예, 그런 걸 볼 때 병마를 얻어서 물론 그 옥에서 병을 얻어서 집에서 돌아가셨지만 제가 정지 장군의 그 간음포 대첩에 대한 원고를 쓰면서 그 책을 두어 권 이제 도서관에 가서 빌려가 읽었거든요. 자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때 많이 느낀 게 많았어요. 그게 어느 시대건 정지 장군 책이 네. 이순신 영상관 안에 그 수장고에 책이 있었어요. 그래요? 정지 장군 책이. 예. 그건 제가 봤나. 근데 아무튼 원고 쓸 때는 도서관에 갔는데 두 권밖에 없었어. 그걸 빌려갖고 우리가 참고문을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책이 없으니까 그 두 책만 그 두 책에서만 옮겨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정말 그 어느 시대건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그 충무공 이순신은 우리가 남의 인문학이잖아요. 역사, 문학, 철학. 예, 문학으로 이제 충무공의 진중에서 쓴 시 한 편 읽고 네, 알겠습니다. 북쪽 소식 아득히 들을 길 없어 외로운 시나 시절을 한탄하네. 소매 속에 저 꺾을 병법 있건만 가슴 속엔 백성 구할 방법이 없어 천지는 캄캄한데 설이 엉키고 사나이의 비린피가 티끌 적시네. 하산이 남쪽으로 말 돌려 보내고 나면 두 권 쓴 처사 되어 살리라. 소매 속에는 적을 꺾을 병법이 가득하지만 충분하지만 백성을 살릴 길은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직 이분은 백성이 그때도 그랬잖아요. 유부모님 더 이상 말하면 아니 사람만 있어 달라고. 네, 사람만 피난민에게도 사람만 있어 돼. 백성을 살릴 병법을 모르겠다 이렇게 쓰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우리가 또 명랑의 배경음은 음악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의 속살은 우리 남의 간음포 대첩이 있다는 걸 우리 남의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세상 사람이 다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의 출신 중에 순공에서 사회에서 큰 핵을 걷고 그 파워가 있는 분들이 우리 남이를 더욱더 저 중앙에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또 이제 새해라서 또 떡국 먹고 예. 떡국도 드시고 예. 예. 올해는 올해 설 세고 또 뵈야 되겠습니다. 예.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